가야상. 가야사에서 아시겠지만, 첫째,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고대 국가의 전 단계인 뭐 지방 분권사에서 육가야에서 연맹체에서 끝났다. 이 얘기지. 거꾸로 얘기하면 비록 일찍 망했지만 주변 국가 발전에 영향을 줬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세기토기. 근데 이 세 번째와 관련해서 그 옆에 여백에다가 신석기 시대 오늘날 북한이 나선시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 낮은 선봉을 합쳐가지고 이 함경북도 옛날에 국사용어로 웅기에 그 나선시가 그 송평동이라는 동네에 서포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웅기 송평동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 신석기 이거하고 완전히 극 부산 동삼동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가 거의 흡사해. 동일인이 만든 것. 한 사람이 만든 것 같다고. 하나는 두만강 유역이고 하나는 부산인데 왜 이러냐 이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야하고 관련해서 가야가 해안에서 해안이란 어디? 금관가야 김해지방 내륙으로 내륙이란 대가야 즉 경상남도 고령을 주축으로 이동하여서 멸망한 대경 내륙이 이동한 지 60여 년에서 망해버려 가야가 그럼 왜 망했냐 그치 그리고 세 번째 옥저와 동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치 발전이 늦어. 정치 발전이 늦은 이유. 늦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예? 옥저와 동해는 뭐 왕이 없다고 그랬지. 왕이 없어요. 이 소리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이 없는, 왕치제가 없는 이유. 그렇다고. 그리고 마지막. 신라의 삼국 중에서 문화 발전이 삼국 중 가장 늦게 발전하는 더딘 이유. 이 네 개의 질문이 답이 하나예요. 질문만 네 개지 답은 똑같아. 저게 뭔 소리냐? 봐. 이거로 착각할라. 함경북도 두만강 쪽에서 부산 동삼동으로 빗살무늬 토기가 같아. 왜? 그리고 신라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신라의 문화 발전이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늦어. 또 왜 있느냐 이거지. 가야가 김해지방 해안에 있다가 경상남도 고령 내륙으로 올라갔어. 그러자마자 망했어. 그리고 여기가 옥저 여기가 동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가 문제인 거지. 여기 백두대간 태백산맥이야. 무슨 소리야? 태백산맥에 막혀서. 즉 산악지방에 막혔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형지세가 이걸 지리학에서 그 지리학이 일본식 한자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일본의 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야. 그렇지? 이걸 횡압력이라고 그러는데 지리학에서 회로 압력을 받았다 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형태야. 그래서 이쪽은 산악지방에 위치해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망한 거야. 후져요. 왜? 누가 산악까지 문화전파로 다니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 개발하면 서북권, 남북권에서 서남북권 개발이라고 그러지 동북권 개발이라는 건 존재를 안 해요. 동북권 개발하면 나라 망해요. 산맥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반도 개발이면 서남북권 개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발전할 수 있다고.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발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소리야. 이게. 그래서 신라의 문화 발전이 더딘 거고. 그리고 가야가 해안에 있다가 포장도로 했다가 비포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망해야지. 물과 같아서 문화는 흘러다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답이다 하나야. 지리학에서는 경동성 지형 때문에 이러는데 국사교과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지리적 폐쇄성 때문에 이렇게 불러. 그걸.
국사교과서에 써 있는 표현은 지리적 폐쇄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 가야 쪽 얘기를 잘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 자, 저게 가야사에 관한 장면. 그리고 마지막 고구려 2 발해사. 발해사는 발해가 우리 민족임을 입증하라. 이거. 그리고 왕들의 업적. 첫째, 유명한 대조영의 아들 대무예. 일명 뭐라고 그래? 싸움과 관련된 왕 무아. 그리고 손자인 대음무. 이건 문왕. 그리고 전성기 군주인 대인수. 누구? 구세기 선왕. 무왕, 문왕, 선왕. 이 세 분의 업적. 그게 발해사의 얘기인데. 자, 그에 대한 문제. 13번. 가야에 대해서 맞는 거. 1. 육가야 중 금관가야가 병합됨으로 가야의 인물이 단절된다. 금관가야가 아니고 마지막 망한 게 어디야? 대가야지. 금관가야는 532년 6세기 전반 법흥왕 때. 대가야는 30년 뒤인 562년 진흥왕 때. 예? 진흥왕 때 대가야를 망하면서 가야 체제가 무너지죠. 그래서 그건 대가야 이랬어야 맞아요. 2. 김해식토기 수준은 초기 가야 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김해식토기란 일본 학자가 붙인 명칭인데 얘가 보여주는 게 빠르니까. 김해지방, 경상남도, 김해에서 발견된 김해식토기라는 거예요. 이건 5세기에서 6세기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 가야예요. 초기 가야가 아니고. 그래서 김해식토기 수준은 초기 가야 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가 아니라 후기 가야 문화의 발전성을 보여줘. 토기가 빼어나잖아. 저 가야 토기가 신라 토기로 가고 신라 토기가 결국 고려 청나라 발전해 가는 거예요. 3. 철기문화 발달로 백제 신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고대국가로 발전해 간다. 고대국가로 못 가셨어. 4. 철기문화가 발달하였고 낭낭대방 일본과 중계무역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그렇지. 편한 쇠로 유명한 나라니까. 해당하는 건 4번. 철기 때 출현했어. 다음 문제 14. 밑줄 친 이 시기 가야명의 상황. 이 시기에 이르러 경남도 해안지방에서 고분 유적의 순화 규모가 위축된 반면 경상도 내륙 산간지방 고령의 지산동 고분, 양정동 고분군에서 볼 수 있듯이 그쪽 지역은 점차 많은 고분이 축소되었다. 즉 김해지방에는 왕릉급 대형 고분이 사라져가는데 내륙인 경상남도 고령은 왕릉급 대형 무덤이 자꾸 출현을 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 얘기지. 어디 갔어요?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동. 얘기지. 이 변화상을 입증하는 게 고분의 변화야. 부산 옆에 그 김해지방에서는 왕릉급 대형 고분이 사라져가고 내륙인 경상남도 고령지방에 왕릉급 대형 무덤이 나타난다. 이 소리야. 응?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왜 이래? 좀 아까 뭐 문항에 있었잖아. 왜 이래? 뭐? 광개토대왕로 대표되는 고구려가 공격해서 전기가열맹체, 어디? 금관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가열맹체가 해체돼.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디? 대가야로, 후기가열맹체로. 이 소리야. 이건 배경이 고구려의 공격이. 이렇게 시험을 낼 수 있지. 고구려의 공격으로 이런다고. 전기가열맹체가 해체되고 후기가열맹체가 형성된 배경이 뭐냐? 고구려의 공격 때문에. 이거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1. 맞는 상황. 해상교통을 이용한 주민들이 일부로 토착세력이 약화된다. 저런 현상 때문에 가야가 해상교통을 이용한 주민의 유입으로 토착세력이 약화돼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전혀 관계없지. 이 연맹의 세력 범위가 낙동강 유역 일대에 거칠 정도로 확대됐다. 확대된 게 아니라 축소돼. 낙동강 일대, 경상도 일부로 전라남도 쪽까지 해서 남원 쪽까지 해서 전라남도 남원까지가 가야 지역으로 확대가 됐었어. 그랬다가 축소가 된다. 경상남도 일대로. 확대되었다가 아니라 축소되었다. 3. 연맹의 세력이 강화돼서 중앙 집권국가로 갔다. 못 갔어. 가고자 하였는데 못 갔어. 4.
백제가 자국 영역에 진출하자 신라 진흥왕과 결혼동맹을 통하여 가야가 백제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렇지? 522년 신라 법흥왕과 대가의 이내왕 간에 결혼을 통한 동맹이 있어서 522년 신라 법흥왕과 가야왕은 기억할 필요 없고 신라 법흥왕과 가야가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었다 해서 이를 일컬어 결혼동맹 이런다고. 그래서 결혼동맹이 뭐 가야에도 존재를 했어. 합당한 얘기는 4번. 이 가야사가 역사학계에 관심이 많어. 왜 그러냐? 현재까지도 발굴 도중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창녕 송원동이라는 동네에서 16살짜리 여자아이 인골이 나왔어. 노비로 추정이 되는데 무릎이 상했더라고. 무릎뼈가.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역사학계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 가야사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단계야. 이 가야사가. 뭐? 어디에? 백제가 자궁영에 진출하자 신라 진흥왕과 그러네. 미안 미안. 신라 법흥왕과 진흥왕이 아니고 바꿔. 이 검토를 하는데 왜 내놓고 자꾸 실수를 하냐. 신라 법흥왕과 522년 가야 이내왕 간에 진흥왕이 아니고. 근데 이게 아 나는 질문하길래 그건가 싶었더니. 아, 내가 여기 움찔한 사연이 있어. 3번 문항에 보시면 연맹의 세력이 강화되어서 중앙집권과의 면모를 갖춰갔다. 이게 현재 역사학계는 맞아요. 가야가. 최근에 작년에 이게 공식화가 됐어. 작년에. 중앙집권국가의 형태의 대가해가 보였어요. 그 근거가 있어. 근거가 나온 게 있어. 근데 아직 국사학계 등재는 안 돼 있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도 여러분 혼선이 날까 봐 얘기를 안 하고 넘어온 거예요. 혹시 그 질문 하나 했지. 여러분은 그냥 고대 가야는 중앙집권과를 못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역사도 자꾸 이렇게 유물 나오고 유적이 확인되고 사료가 확인되면 따라서 해석이 자꾸 바뀐다고. 예? 최근의 역사는 가야가 중앙집권국가의 초기 단계를 보였어. 예? 그런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있어. 다음 문제 15. 밑줄친 왕대. 왕이 죽기 전에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어떻게 해서 모란꽃이 향기가 어쩌고 저쩌고 삼국유사 뭐예요 저거? 뭔 임금이야 이게? 선덕여왕 그렇지? 왕이 대답하기를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으므로 그 향기가 없다는 것은 이건 무식한 소리야. 선덕여왕이 무식한 얘기야. 동양화 해석법에는 절대 나비는 나비만은 안 그려요. 한지기 한자로 모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는 고양이를 뜻하고 질은 나비를 뜻하거든요. 나비를 그려놓으면 어떤 그림이 나타나느냐? 나비는 80세를 의미해. 그러니까 오래 살아라. 단 80세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80 넘으면 가라. 이 소리 아니야. 그거 욕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절대 나비는 따로 안 그려요. 나비를 같이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냐. 나비를 쫓아다니는 고양이를 그려요. 그럼 고양이는 뭐라고 그래서 70세를 뜻해. 7, 80까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이 나비 그림을 동양화해서 그리고 싶으면 꼭 고양이가 따라 나와요. 꼭. 그게 조건이야. 근데 선덕여왕은 그 동양화 해석법, 독화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몰랐다는 얘기야. 예? 이건 내가 보기에는 선덕여왕이 이랬을 가능성 없어. 후대 어떤 놈이 동양의 해석법이 지난 놈들이 해석해갖고 말을 만든 것 같아. 근데 자식이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못 쓴 거지. 예? 여하튼 선덕여왕이 저런 얘기가 있죠. 선덕여왕 때 역사를 찾아라. 1. 국사가 편찬되었다. 이건 전성기군 주인 진흥왕 거칠부를 통하여. 2. 치당태평송 아부용 글을 보냈다. 당나라에. 이 치당 태평송 누구야? 진덕여왕. 뭐에 대한 감사야? 뭐에 대한 감사? 나당 군사동맹 체결에 대한 감사. 김춘추가 갖고 간 거. 나당 군사동맹 체결에 대한 감사야. 그래서 당나라가 태평국가임을 아부하는 글. 그래서 치당 태평송. 이 중에 에세이, 수필이야. 3. 구주오수경 체제. 이건 통일신라 신문왕. 4. 왕권 강화의 상징물 중에 하나로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였다. 이게 선덕여왕. 삼국시대 신라의 문화재는 대체적으로 선덕여왕과 관계가 있고 통일신라의 문화재는 누구? 경덕왕과 관계가 있다. 이랬죠. 선덕여왕이래. 이 황룡사 구축목탑은 삼국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야. 기도드린다야. 기념은 아니고 기원, 희망한다. 이게 선덕여왕 때 해당하는 건 4번. 다음 문제 16. 다음 자료와 관련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당나라 고종이 소정방을 보내어 신라 김유신과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멸하고 웅진도도를 두어 군사를 주둔시켰다. 단군이 철수하자 신라가 그 땅을 모두 점령하였다. 신라왕이 웅천부를 거쳐서 도독을 두었고, 웅천부를 거쳐서 도독을 두었고, 어디요? 공주. 그치? 공주. 귀한 사람들이 있다 해서 공주야. 자, 그 공주에 대해서. 기억, 선사시대 때 사냥을 위한 주먹도끼를 만드는 구석기인 가능한가? 대한대, 아까 얘기했잖아. 뒤에.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 뭐? 아실리아형 주먹도끼가 연천 전곡리에 처음 발견됐다. 그런데 그게 꼭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만 나온 건 아니다. 그랬지. 나중에 공주 석장리에서도 나왔어. 그래서 맞아. 니은, 삼국. 고구려 남하에 밀려 천도를 단행하는 백제국왕. 되는가? 고구려 남하에 밀려 천도를 단행하는 백제국왕. 누구? 문주왕. 계로왕의 아들. 장수왕 칼을 맞고 계로하다가 계로왕 죽고 문주왕이 공주로 튀었어. 아들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래서 웅진천도 이러지. 디귿. 고려. 병마사에게 군대 배치 상황을 보고하는 장수의 모습을 붙였다. 병마사는 동북병 병마사, 서북병 병마사에도 뭐 양계 지역이지. 요즘 말로 하면 평안도 함경도. 공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평안도 함경도. 디을. 조선. 무역소를 통해서 여진과 교육하는 상인이 보인다. 무역소를 통하여. 이건 어디요? 함경도. 두만강 유역이야. 두만강. 역시 공주와 관계없어. 공주와 관련 있는 건 기역관이야. 단 주먹도끼를 조심해야지. 경기도 연천 전국리에서만 주먹도끼가 나온 건 아니다. 그렇지. 해당하는 건 경림 1번입니다. 다음 17번. 가, 나, 시기 사이에. 가. 눈을 봐도 알겠다. 뭐 살수대첩. 나, 뭐, 당나라, 소정방, 그치? 백제 멸망. 가는 수나라와의 싸움인 살수대첩. 나는 당나라와의 싸움, 백제 멸망. 고시기 사이에, 이렇게. 자, 기억. 신라는 당에 군사 요청을 하였다. 그 살수대첩은 7세기 초반, 뭐, 612년의 사실이지. 나는 660년이고, 자, 기억. 신라는 당에 군사 요청을 하였다. 아까 누구? 김춘추를 통해서. 그치. 진덕여왕 때, 648년. 돼. 니은. 고구려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고구려 연개소문이. 되는가? 되지. 631년에 축조해서 한 15년 정도 걸렸는데. 디귿. 신라는 기벌포전투에서 당의 수군을 섬멸하였다. 신라는 기벌포전투에서 당의 수군을 섬멸하는 건 나 이후여. 676년 삼국통일. 나 이후. 나는 태종모이랑 김춘추 때고 백제멸망은 꿈을 이룬 거지. 딸이 죽어서 복수를 했는데 천공을 했어. 그리고 기벌포 전투는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의 업적이고. 리을. 신라는 돌궐 외와 연결하는 연합대륙을 구축하였다. 신라는 돌궐 외와 연결하는 이 연합대륙을 구축하였다. 이건 뭐야? 십자형 외교. 6세기 말 7세기 초. 기역 이전이야. 아, 가 이전. 가 이전의 역사야. 그래서 합당한 건 기역리. 즉 1번. 다음 18번. 삼국 통일 과정과 부흥운동 얘기다. 이 지도를 분석한. 자, 맞는 거. 이 삼국 통일기는 순서를 묻는 문제를 곧잘 냅니다. 이랬어. 그래서 660년 백제가 망하니까 당나라가 아까 사료에 나와 있듯이 백제 땅을 드시려고 뭐 설치했다고? 웅진도독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백제가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그 부흥운동에서 아뢰할 인물이 누구라고? 충청도 예산 임존성에서 누구? 검은치야. 흑치상지. 베트남 파견사령관을 하게 되는 흑치상지. 이 인물은 어디? 임존성이라고 해서 충남 예산이에요. 예산. 결국 당한테 잡히지. 예. 백제 멸망. 그러면서 663년. 여기서 중요한 건 백제가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큰 집이 망하니까 작은 집이 쫓아오더라. 뭐 유명한 뭐 백강구, 즉 백강전투. 663년. 이건 일본이 원병, 구원병 파병이죠. 비록 졌지만 1만 8천 명을 파병을 해. 그리고 668년에 결국 고구려 멸망. 그리고 670년부터 676년까지가
나당전쟁. 그리고 그중 675년 당의 육분격 때 매수성 전투 이근행이 이끄는, 그리고 670년 당의 본진 해군 축출 충남 서천앞바다 기벌포 그렇다고.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신라의 삼국통일 부흥운동은 순서를 물을 소지가 높다. 이게 좀 순서를 좀 기억해야 된다 이랬어. 자, 1. 백제 부흥운동은 매수성에서 패배로 실패한다. 매수성은 나당전쟁과 관련된지 백제 부흥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어. 백제 부흥운동은 부여, 공주일원에서 예산, 이쪽에서 일어난 거야. 틀렸고, 이 매수성의 대승과 설인기 수군격파로 사비가 함락됐다. 매수성 전투, 설인기 수군격파, 이건 삼국통일이야. 백제 멸망이 아니고, 백제는 이미 망했죠. 10몇 년 전에. 사비 함락은 660년이야. 의자왕을 마지막으로. 3. 주류성. 오늘날 부여지역으로 추정을 해.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는데. 그리고 임전성. 이건 위치가 정확해. 충청남도 예산군 대역면. 예산. 그리고 유명한 흑지상지. 예. 그래서 주류성과 임종선을 중심으로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되죠? 이건 돼요. 예. 4. 고구려 부흥운동은 당의 지원을 받아. 택도 없는 소리. 당나라가 가장 극렬하게 진압을 해. 예. 그래서 합당한 건 3번문 하나. 다음 19. 다음 내용을 시대 순으로. 가 청천강 전투하는 살수대첩. 이건 612년. 나 백제 멸망. 다 나당전쟁. 나당전쟁은 670년부터 676년까지. 670년부터. 668년에 고구려가 무너지니까 670년부터 시작을 해. 초기에는 백제 유민, 고구려 유민이 신라에 협조를 해서 외세를 몰아내는 거니까. 나 고구려 멸망. 이건 나당전쟁 전인 668년. 그 이 고구려 멸망 668년. 그리고 마 안시성 전투. 안시성 전투는 누구로 유명해? 누구? 양만춘인데. 아니 양만춘을 기억하지 마시고. 양만춘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는 얘기고. 여러분은 양만춘 그러면 뒤에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누구야? 양만춘은 안시성 선주고 뒤에서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야? 연개소문이야. 연개소문. 연개소문을 기억해야 돼. 이게 645년 안시성 전투야. 만주 지역에는.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20년 뒤인 665년에 연개소문이가 죽어요. 연개소문이 죽으니까 권력쟁탈전이 벌어서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기억을 해야지. 645년 안시성 전투 연개소문이라. 그걸 순서대로. 이건 뭐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니까. 내가 시간을 보낸 일이 아니야. 해당하는 것 2번. 자, 문제 20번. 다음 정책들을 실시한 공통 목적이 뭐냐? 대개 목적이나 목표를 물어보면 재정 확보 아니면 왕권 강화 쪽이야. 대체적으로. 문무왕 13년에 고구려 지배층한테 그에 합당한 자리를 줬다. 뭐? 관직부여.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백금서당, 황금서당. 고구려인을. 그리고 뭐 청금서당. 그리고 말갈 죽은 흑금서당 한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 중앙군 부서당. 그래서 고구려 백제 지배층에 대해서는 관직을 부여했고 피지배층에 대해서는 직장을 달성해줬지. 군인이라는 부서당 편성. 합치면 뭐라고? 민족융합책. 그렇지. 민족융합책. 통신라 정부에 중요하다고 그랬어. 민족이 만나는 장면이라. 지배층은 관직을 부여함으로 피지배층은 직장을 안정해 주므로 그 통일신라, 즉 민족통합정책이 나타났다고. 해당하는 건 민족융합이래. 다음 문제 21. 통일신라. 통일신라 시대의 정치발전이다. 미출진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억.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니은.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인데. 디귿, 니을, 미음까지. 자, 미출진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기억. 네 개를 하다가 어떻게. 그때 뭐 하나가 더 있어서 하나 늦다보니까 다섯 개가 됐는데 이게. 기억. 왕권을 통일신라가 강화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집사부와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되는가? 되지. 그래서 이 집사부 신용, 행정총책, 집사부의 책임자, 니은, 이게 신문왕의 업적이야.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을 구주 오수경체제로 만들었다. 그렇지. 고구려적 세계도, 백제적 세계도, 신라적 세계도에서 구주 이런다고. 디귿,
왕권과 결탁, 진골귀족에 대항하여 왕권과 결탁, 누가? 육두품이, 이거와 관련해서 1등급 이벌찬까지 올라 정책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1등급 이벌찬은 육두품이 못 올라가요. 육두품은 육관 등 아찬까지밖에 못 가. 1등급 이벌찬, 자색공복을 입는 1등급 이벌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누구라고? 진골귀족이에요. 물론 능력이 돼야 진골귀족이라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능력이 될 경우. 그래서 3번문항은 틀렸네. 디얼, 육두품 세력은 중앙 권력에서 점차 폐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와 관련해서. 이러니까 호족과 연계해서 사회 변혁을 꿈꿨다. 새로운 사회를 추구했다. 누구? 최치원. 대표적인 인물에. 미음. 그것이 거부되자 점차 반신라적 태도. 매국노가 된 거지. 나쁜 놈이지. 선종불교 세력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렇지. 반신라적 태도. 개혁적 성향.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하나. 22. 가, 나, 시기. 상황. 가. 국내 여러 주군의 세금을 독촉하지 않아서 국가정에 궁핍해졌다. 왕이 관리를 보내 독촉하여 독촉하니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난다. 이건 워낙 많이 나오는 사료라. 예. 신라 대 혼란. 그렇지. 나. 명종 24년 왕이 이의민 천민집권자. 예.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얘기지. 예. 고려 후기. 역시 후기니까 혼란. 그러네. 결국 그 얘기일 거 아니야. 가. 유교가 정치의 이름으로 채택된 시기다. 아니, 틀리죠. 유교가 정치의 이름으로 채택된 건 고려성종이야. 고려성종. 이 가, 외세와 결탁된 세력이 성장했다. 신라된 외세와 결탁 세력이 없어요. 이 외세와 결탁된 세력이 성장했다는 건 고려 후기, 뭐 친원파, 권문 세력들. 3. 나, 왕이 계승 분쟁이 치열하다. 이건 가야. 신라 하대. 4. 가와나. 중앙정부의 백성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졌다. 혼란이었지. 항상 후기는 혼란이야. 정치용어로 정부 통제력이었고, 경제용어로 부역제해. 이거요. 똑같은 말이야. 이게. 해당하는 거 4번. 문제 23. 신라 어떤 세력이다. 군진 세력, 군 출신. 군진 세력이 성장한 경우다. 구산선문 성립과 그 후원 세력과 관계가 있다. 권력쟁투들로 낙향한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다. 대무로 성장한 세력이 있다. 대무로 성장한 대표적인 세력이 누구냐? 예성강 지역의 왕건네 지방. 이들을 총합, 뭐라 불러? 호족. 그렇지. 신라대 호족. 지방을 근거지로 하는 호족. 자, 그 호족에 관하여. 기억. 육두품 일부와 연계, 사회 변혁을 추구했다. 그렇지. 반신라적 태도를 보여. 니은. 근거지에 성을 쌓고 행정과 군사를 장악했다. 이게 반신라의 상징이지. 중앙정부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 독립화하기 시작했다 얘기. 신라 하대 상황. 디귿 구조수경 체제. 이건 중대. 신문학. 디을 전제왕권과 결탁.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다. 이건 육두품. 중대. 그렇다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중대. 중대. 하대 호족이 아니고. 기역과 리을이 하대 호족. 그렇다고. 해당하는 것 1번. 다음 24. 삼국시대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삼국 통치. 지방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이원화되어서 움직인다. 되는가? 지방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이원화되었다. 이원화된 게 아니라 일원화됐죠. 군사령관이 행정관료 역할을 했어요. 왜? 한강장악 삼국통일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일원화였다. 일원화. 하나로. 그래서 1번 문항이 틀렸어. 나머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2. 각 지방의 지방관은 행정관이자 군대 지휘관이다. 봐, 1번, 2번 하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려있잖아. 그러니까 2번 문항이 맞는다고. 3. 관등과 관직체계 운영은 신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렇지. 올라가는 꼭대기가 막혀. 4. 말단 행정 지역인 촌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서 토착 세력가인 촌주가 다스렸다. 그렇지. 신라는 촌주, 발해는 촌장. 그래. 자치. 틀린 건 1번 문항. 다음 25. 고대 군사조직에 관하여 맞는 거. 자, 삼국은 각 지방의 지방관이 군대를 지휘한다. 돼요? 삼국은, 아, 좀 아까 했잖아.
그 말을 약간 변형을 했는데, 삼국은 각 지방의 지방관이 군대를 지휘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일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누가? 군사령관이 행정을 담당한다. 이랬지? 삼국은 각 지방의 지방관이 군대를 지휘한다. 삼국은 각 지방의 지방관이 군대를 지휘한다. 맞는가? 맞죠? 예를 들어봐. 고구려. 지방의 행정관. 도지사, 도지사. 고구려 도지사가 누구야? 욕살. 그렇지? 지방관 인동 제군사령관이야. 백제.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 도지사. 뭐라 그래? 우리에서 방방 쓴다고. 방령. 한강 끼고 있으니까. 신라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군주. 원래는 군사군자야.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게 군주. 지방관이 군사령관이 되는 거야. 군대를 지휘해. 그래서 일어나야 돼. 합당한 얘기지. 이 신라는 통일 이후에 지방 각주에 서당을 뒀다. 서당은 중앙군이에요. 그럼 지방에 둘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래? 청이라고 그래. 청. 지방군은. 중앙군은 서당. 지방군은 정. 그래. 백제는 군주가 주단에 설친 부대인 정을 다스렸다. 그죠? 이건 신라에 관한 얘기야. 신라. 백제가 아니고 신라 군주가 주단에 설치한 부대인 정을 다스렸다. 백제는 뭐 방이라고 그래. 지방. 방. 정이라고 안 하고. 통일신라는 구주에 각 일정 직조 모두 구정을 뒀다. 뭐요? 통일신라는 중앙에 뭐 구서당, 지방에 십정이죠. 아홉 개 도니까 각도에 하나씩. 그리고 한산주, 한강은 중요하니까 하나 더. 그래서 도합 십정이에요, 십정. 그래서 맞는 건 1번문 하나. 다음 26번. 가, 나 인물에 대해서. 가, 신라 사람. 헌안왕 의정이며. 엄마는 후궁이었는데 애꾼은 안 보이네. 승려가 됐다. 누구에게? 궁에. 한눈팔새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 한쪽 눈 애꾸라. 나 경상도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본래 이시성이다. 아버지는 아자개라 부르고 얘가 누구야? 진해견자로서는 견헌, 진해의 후손. 가나 인물에 대해서 먼저 후고구려의 궁에. 나는 후백제의 견헌에 관하여 신라 하대 일가 신분제를 폐지한 인물이다. 되는가? 붕해가 왕이던 시절에 뭘 폐지한 게 있는데 뭐 공무원 등급제도를 폐지해서 신분제 폐지한 게 아니고 공무원 등급제 그걸 뭐라 그래? 골품제 폐지라고 그래. 신분제는 아니고 귀족 평민 천민은 그대로 있어. 이가 신라의 우호적 정책을 폈다. 궁해 신라의 우호적 정책을 폈다. 아니고 대립적 정책을 피죠. 치고 싸우고 이런다고. 3. 나 견헌 미륵신앙을 이용 전제정치에 도모하였다. 이건 누구요? 가, 궁에 관한 얘기야. 그렇지? 관심법. 본인이 미륵이라고 주장을 해. 4. 가는 고구려 나는 백제 계승을 들고 나왔다. 그렇지?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 이런다고. 그런데 궁예가 설치한 중앙관청제도가 있어. 중앙관제를 뭐라고 한다고? 중앙관청을 광평성이라고 해. 그걸 좀 기억해야 돼. 이걸 고려가 갖다 쓰거든. 이 시스템을 광평성제도. 여하튼 신라하대 호주계에 대해서 해당하는 건 4번. 다음 27. 가, 마에 관하여. 틀린 거. 1. 가. 중앙관청과 관련해서. 8회 삼성육부제. 당 제도를 수용하였으나 독자적 운영을 한다. 되는가? 되지. 삼성육부제로 수용하였으나 그대로 쓰지 않고 변형을 해서. 이 나 발해의 최고관청인 정당성과 관련해서 장관인 대내상이 국내 정치 국정을 총괄한다. 되는가? 되지. 발해 왕들은 외교와 국방에 주력하고 그리고 대내상은 국내 행정 총괄을 해요. 이렇게 잘 운영을 했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이래. 다는 통일신라 지방장관에 관하여 도독이라는 장관에는 유력한 호족이 임명된다. 호족이 아니고 진골귀족이 임명되죠. 진골귀족이 라가 어디 있어? 오경 발해 특수 전략적 요충지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중앙군사조직 통일신라 구서당과 관련해서 고구려 백제인 말갈족까지 들어와 있다. 그렇지. 말갈족이 있는 부대가 흑금서당이야. 고구려는 일당백 싸움을 잘해.
그래서 좀 대접을 해줬어. 뭐라 그래? 황금색 서당에서 황금 서당 했다고. 구두당 편성이 틀린 건 3번. 다음 28. 제가 바빠. 앞에 좀 여유를 부렸더니 바빠. 최실인 자료와 관련 틀린 거. 어느 나라예요 저게? 발해 삼성 육부제지 충인의 지혜신 이러면서 자 1. 중정되는 관리 비리를 감찰하는 감찰기구로 할 수 있다. 발해 되는가? 되지. 통일신라는 뭐라고? 사정부. 발해는 중정대. 고려는 어서대. 조선은 어서대가 이름을 바꾼 뭐 사헌부. 그리고 갑오개혁 때 도찰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도찰원 기억을 해. 갑오개혁 때 도찰원이라고 이름. 오늘날 감사원. 2. 최고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어서 유교 교육을 하고자 했다. 발해 문화. 문, 학문하고 뛰어난 왕. 국립대학 주자감을. 역시 9년제. 3. 정당성의 권력이 집중되고 그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고. 4. 중앙정치적인 명칭과 운영은 모두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하였다. 모방이 자랑스럽지는 않지. 그러니까 하여튼 국사는 모두 다 이러면 틀려. 삼성육부제를 채택했나 운영의 독자성이 있어요. 거길 보시면 좌서정 부총리 두 명을 도왔고 충인의 이렇게 나누고 문신 쪽 지혜신 이렇게 나누고 그치? 그래서 운영의 독자성이 있다는 점이 달라. 4번 문항 틀렸어. 다음 문제 29. 발해 정치사회에 관하여 틀린 거. 중앙제도는 삼성육부를 중심으로 그렇지. 그 삼성제도를 쓰는 나라는 황제임을 주장하는 나라다 이랬어. 그래서 한국사에다가 적용하면 발해와 고려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황제가 있는 나라가 최고행정관청의 성이라는 게 출현한다고. 2. 지방제도는 주연제도 편제 아래 지방관의 일원적인 일사불란한 일원적 직접 통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아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자, 발해 지방제도. 발해 당나라를 모방한 주연제도. 주와 현 주연제도라는 시스템 아래 지방관이 일원적 직접 통치를 했다. 되는가? 아까 통일시라는 지방을 누가? 촌주가 자치통솔을 한다고 그랬지. 발해는 뭐라고 그랬어? 촌장이 자치통솔해. 지방관이 직접 통치가 아니고 촌주의 자치통솔해. 주연제도의 편성 아래. 이건 맞아. 시스템상은 맞아. 실제는 뭐 촌장의 자치통솔해. 그게 D가 틀려. 지방관이 일원적 직접 통치라는 말이 틀려요. 지방관의 일원적 직접 통치는 어느 나라에 해당되는 거냐? 어디요? 조선이요, 조선. 조선가야 가능한 얘기야. 그전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3. 발해, 당, 신라, 일본이 공존한 비교적 안정된 국제관계를 이뤘다. 별 싸움이 없다. 이소야. 쉽게 얘기하면. 없잖아. 통일신라 발해 때는. 4. 8세기 말 수도였던 상경의 유적은 계획적으로 건설된 사전에 계획을 한 계획도시라 할 수 있다. 유명한 상경 용천부. 뭐? 주작대로를 유명한. 그렇지. 주작대로를 유명한. 그 소리야, 이게.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다음 30번. 발해에 관해서 틀린 걸 찾아라. 1. 큰아들, 장자 상속제를 통하여 왕권의 전제화를 이루고자 했다. 되는가? 통일신라 발해의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왕권 전제화. 그래서 발해도 큰아들이 멍청하든 말든 장자 상속제를 원칙으로 했어요. 발해도. 이게 먹혔다고. 그만큼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지. 2. 발해와 당과의 적대 관계는 8세기 후반 이후에 친선으로 바뀐다. 누구 때? 문왕 때. 문왕 후기에 문왕 때. 3. 문왕은 동쪽 여러 부족을 복속시키고 당과 대결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그럼 이게 친선군주가 아니지. 누구야 이건? 무왕. 자, 이게 국정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표현이라고 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 그렇지. 북만질 때 장악. 이게 국정교과서의 표현이야.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 포인트가 뭐라고? 북만주 일대장악. 예, 북만주 일대장악. 그 말이 나와야 돼. 북만주 일대장악. 그게 무왕의 업적이야. 무왕의. 흥안령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어느 왕이요? 미쳤다. 흥안령은 내몽골 자치주야. 지금 몽골이야, 몽골. 그러니까 엄청나게 땅이 넓은 거지. 내가 애석한 것 중에 하나가 신라가 삼국 토론하지 말고 고구려가 삼국 토론했으면 우리나라 영토가 아마 베이징까지는 우리 영토였을 수 있어요. 실제.
왜? 베이징에서 30리 떨어진 지역까지가 고구려 영토였었으니까. 이게 고구려, 고구려. 누구가 써? 장수왕, 장수왕. 그것도 새로 들어온 표현. 또 기억을 해. 흥안령 일대 장악. 그다음 누구라고? 장수왕. 북만주 일대 장악. 발해무왕. 이렇게 새로 들어온 건 출제를 하는 거야. 기억을 하고 있어. 4. 발해신라는 대체로 경쟁과 대립 상태에 있었지만 양국간의 교류가 계속되기도 하였다. 그치? 사이가 나쁠 땐 대립이지만 사이가 좋을 땐 친선도 있다. 뭐. 틀린 건 3번. 다 31. 다음 지도에 빗금친 지역. 이 그림이 날라갔어. 빗금친 지역이란 어디야? 산둥반도. 그 산둥반도 역사야. 산둥반도 역사. 한국사와 관련된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가 요서, 요동, 산둥. 이래. 그중 여기는 일단 산둥만. 다음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산둥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문제부터 풀고. 기억. 신라가 이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한 까닭이 뭐냐? 이 청해진은 어디야? 전라남도 완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 산둥반도는 아무 관계 없어. 자, 그 청해진 근거로 산둥반도로 들어갔지. 그래서 법화원이라는 사찰도 세우고 이랬단 말이야. 여하튼 청해진은 전라도 완도 옆에 장도라는 섬인데. 하여튼 그래요. 니은 당이 이 지역에 발해관을 설치한 이유가 뭐냐? 가능해요? 당이 이 지역에 발해관을 설치해서 발해인이 묵어하는 숙소를 왜? 발해 꼬시려고. 그것도 신라간 발 옆에다가 둬놨어. 일부러. 대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8세기에 이런 짓을 했어. 네? 맞아요. 어디? 산둥반도. 디귿 발해는 이 지역에 왜 장문윤을 보내서 선제 공격을 하였는가? 누구요? 무왕이요. 장문윤이라는 장군 732년. 무왕. 산둥 공격. 그렇지. 맞고. 리을 백제가 4세기에 이 지역에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뭐요? 대지 건축왕. 요서, 산둥, 일본 규슈까지. 그런다고. 그 중에 하나, 산둥이 나와. 예.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리을 맞고. 미음. 고구려는 5세기 전성기 시절, 이 지역은 어떤 지배 방식으로 지배했냐? 이거는 한강역을 얘기하는 거야. 한강역. 그러니까 저 산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산둥과는. 그 옆에다가. 한자로 산동. 발음은 산동. 첫째. 선사시대. 국사교과서 천말에 보시면, 한민족이 뭐라고 되어 있냐. 요서, 산둥, 한반도 영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한민족 분포 지역 중에 하나가 산둥이야. 동이족. 그러다고. 한민족의 분포 지역이야. 이게 산둥의 역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야. 한국사에. 자, 그리고 4세기 백제 건축왕 때 고대 상업세력 형성지역. 즉 무역대표부. 무역대표부. 고구에 관한 얘기.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8세기 통일신라. 8세기.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 8세기 이래로. 요게 산둥에서 양쯔강 유역까지. 양자강. 이렇게 퍼져 살았어. 신라방 이러면서. 다음, 동시대 발해. 발해, 8세기에. 발해는 이게 두 가지. 732년, 장문유의 공격지역. 누구? 무왕의 명령을 받은. 그렇지. 732년에. 이러니까, 발해, 당나라가 발해를 꼬시려고 신라간 발해 옆에다가 당이 뭘 설치했다고? 발해관 설치지역. 회유체계 일환으로. 그리고 마지막 고려. 고려는 대중국, 중국과 대중국 무역 통로야.
어디? 산등반도를 근거로. 근데 이걸 치사하게 내면 국정교과서 지도가 있어서 이럴 수는 있겠다 싶기는 한데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해외무역 하는 지도가 있어. 거길 보시면 한반도에서 고려 대무역을 보시면 한반도에서 실선이 하나는 산둥반도로 가 있고 하나는 저 남중국 지역에 양쯔강쪽으로 가 있는 게 있어. 밍쪽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소리냐? 산둥반도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북송. 송나라 중에서. 북송과 무역 통로야. 그런데 이 북송이 누구한테 밀려? 금, 여진족한테 밀려서 남쪽으로 도망가. 그걸 남송 이런다고. 그 남송의 무역 항구는 뭐 밍쪽, 명주라는 데로 바뀌어요. 구체적으로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북송의 고려가 북송과의 무역 통로 이럴 수 있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 바다로 나가는 걸 막았어요. 해금 정책. 그래서 한반도 영역 확장이 안 된 거야. 이 조선 멍청한 놈들 때문에. 그래서 육지 중국과 육지 통로만 하는 거야. 그런 한계가 있어. 자, 여기에 제가 오늘 딴짓 하다 와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그림이 작아. 이게 장보고야. 공식 영정. 이게 실제 장보고. 진짜 장보고야. 장보고 일본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 이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특수상도 있어. 22세기 목각이에요. 목각. 목각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 최고 승려가 원효죠. 중국 최고 승려는 삼장법사의 모델이 되는 현장법사라는 사람이고 일본의 최고 승려가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누구예요? 엔니니안 승려예요. 입법구당 순례기를 쓴. 그러면서 장나라 배를 타고 장보고의 배를 타고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왔다고. 그리고 이 산둥반도에 가서도 유명한 장보고의 개인 사찰. 어디? 산둥반도에는 적사년에 법화원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장보고의 혜택을 많이 받았어,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일본사에 알려져 갖고 장보고가 일본한테 신라 명신이라고 해서 신의 존재로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일본에 지금 장보고 모시는 신사가 꽤 있어요. 보시면 신라 명신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엔니니가 감사의 뜻으로 장보고 얼굴을 목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완전히 이슬람계 얼굴이에요. 이게 장보고는 이슬람 사람이라니까 덕수장치들이 다 이슬람계 사람들이야. 이게 아주 이슬람계의 특징이 있어. 근골 얼굴뼈가 크고 그리고 코가 매부립 코고 이렇게 꺾인다고. 왜 중동은 사막지대니까 이렇게 되면 모래가 들어와서 코가 막혀요. 인체는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코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가요. 이렇게. 왜 모래가 와야 이렇게 튕겨나가지.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요 밑에 그늘이 형성돼야 공기를 냉각시킬 수 있어. 대단한 메커니즘 아니야 이게. 이슬람계. 처형도 이슬람계라고. 이 장보고의 실제 얼굴이야. 그런 그 장보고가 자기 딸하고 왕하고 결혼이 되겠냐고. 그래서 결혼이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켜버리잖아. 이 장보고의 역사야. 이게 고대 정치사의 장면. 쉬었다가 사회 경제사를 할게요. 합쳐